보험을 가입할 때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를 넣게 된다면요. 뇌졸중, 급성 뇌졸중,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따로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? 맞습니다. 한국에서 뇌혈관, 심혈관 또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가입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. 네, 뇌혈관, 심혈관 진단비에 뇌졸중, 급성, 심근경색의 증상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진단비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걱정이 크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가입을 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진단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수술비를 통해서 수술비를 좀 더 채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